그래서 요 각을 그대로 하고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 바깥쪽으로 스키가 타고 넘어갈 수 있게끔 네, 이런 연습이었고 그다음에 이랬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봤을 때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합 때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게 급경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타는 게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에 신체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고 연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경쾌하게끔 활주를 보여주는 게 대회 때 조금 더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테스트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비선전에서 네, 이런 활주를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들턴을 보면 네, 각이 만들어지죠.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턴 전반부에 네, 이렇게 각을 만들어서 활주를 잘 떨어뜨리는 네, 그런 모션을 좀 가지고 싶었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제가 2년 전에 탔었던 어떤 테크닉을 조금 같이 가미를 시키면 조금 더 경쾌하게 나오지 않을까 표현이 네. 그래서 지금 각이 계속 바깥쪽으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네, 무릎도 구부리면서 네, 했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활주를 했었던 그거의 가장 포커스가 조금 하체 움직임에 피보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의 방향을 조금 경대 6시 폴라인 쪽 방향이 아니라 확실하게 방향을 턴의 끝까지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다음 활주를 했을 때 조금 더 컨트롤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미를 시켜서 표현을 하면은 이런 활주의 모션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보통은 이제 턴의 안쪽으로 갔을 텐데 계속 바깥쪽의 그립을 이렇게 네 모션을 만들어 놓고 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의 사실 활주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더 마음에 들었고 그래도 성적이 뭐 조금은 부족했지만 전체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활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포지셔닝도 좀 더 센터에서 잘 있으면서 바깥발에 잘 올라타면서 활주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살리고 좀 더 파워풀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일단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묘미 자체를 조금 더 섞어서 스키가 조금 더 재미있게 네. 좀 만들어가는 게 목표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완전 활주가 그래도 네, 상체나 어떤 전반부의 어떤 안쪽으로 턴이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좀 안쪽으로 내경각이 좀 많이 생기는 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먼저 하고 싶었고 이렇게 롱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죠,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게 턴 전반부. 그렇죠? 턴 전반부에서 정확하게 앵글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턴의 신체의 각. 각을 먼저 만들고 두 번째는 턴 후반부. 턴 후반부에서는 하체의 굽힘 동작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돼요? 다음 턴으로 자연스럽게 활주가 될 수 있도록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팁의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3년, 2024년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2022년에서 23년을 봤을 때는 하체의 움직임을 많이 썼어요. 하체의 움직임 특히 뭐예요? 피보팅을 해서 하체를 피보팅을 끝까지 어떤 숏턴 형태와 좀 믹스를 하면서 움직임을 끝까지 가져가고 컨트롤성을 좀 높일 수 있게끔 턴 도입 시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레이싱 기관 레이싱 기반으로 턴 전반부에 앵글레이션, 그렇죠? 신체각, 각을 만들어주면서 턴 후반부에
그죠? 굽힘 동작, 그죠? 요 동작을 믹스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지금 턴 전반부의 신체 각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턴 후반부의 하체 굽힘 동작도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하체의 피보팅 트레이닝 동작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처음에 좀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좀 적응을 하고 어떤 밸런스들이 좀 맞춰 가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피보팅 움직임을 하면은 좀 더 경쾌해지고 힘있어 보이고 네,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좀 발전을 좀 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고민을 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근데 또 이제 발전이 되고 또 바뀌겠지만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속에서 좀 안정성으로 할 줄 해야 되고 안쪽 발보다는 항상 바깥 발이 체중이 실려서 잘 바깥 발로 잘 타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떤 밸런스적인 거를 어떻게 내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눈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경사가 높아서 스피드가 빠를 때 턴 전반부에 조금 더 활주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더 경쾌하게 그다음에 더 안정성 있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돌아온 시즌에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시즌이 끝 중반부 지나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왜 연습을 하는지 네 그리고 했을 때 스퀘어 자체가 정말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한 부분들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색함을 자꾸 느끼셔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활주가 변화가 되고 안 그러면은 자꾸 내 몸이 편한 대로 느낌이 조금 이런 느낌이 좋구나 나는 좋은 느낌만 자꾸 찾고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변화를 좀 느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스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활주가 어색하다는 거는 내가 지금 활주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는 어떻게 그런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어색할수록 여러분들은 그거를 조금 더 붙잡고 조금 더 깊이 파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자리 잡혔을 때 영상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치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제가 롱턴이 기본이 되니까 롱턴을 먼저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숏턴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이 숏턴으로 똑같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 두 가지 두 시즌의 스타일이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숏턴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오가사카 훈련을 갔을 때 하루하루 그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조금 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 스타일에서 조금 다른 좀 양면성이 있는 그런 활주였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랑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한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보시면서 과정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변화했을 때 이런 모션이 나오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떤 활주의 전체적인 특징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또 한번 이렇게 비시즌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렇죠? 조금 더 스키가 더 매력을 스키에 대한 좀 매력을 좀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재밌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끝이 없는 게 사실 스키기도 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스키도 계속 변화가 필요해요. 필요하고 할 게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 저 역시 지금의 활주 그 정도 타면은 뭐 만족하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성적이나 어떤 대회 어떤 입상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스킬을 조금 더 완벽하게 좀 완성도가 높게 좀 타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고민하고 운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비시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서 시즌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실 거예요. 네. 시간들도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4개월, 5개월 뒤면은 겨울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 시작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숏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D스키 방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